미아의 티타임. 안녕하세요, 미아예요. 웬 티타임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홍차를 무지무지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겨울하면 늘 생각나는 밀크티, 그 중에서도 인도식 향신료를 넣고 끓인 마살라 차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우유 100%를 이용한 밀크티를 주로 끓여 마시는데 차이 밀크티를 한번 먹고 나니까 그 매력을 회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재료는 홍차 6g, 물 200ml, 우유 200ml, 설탕, 소금, 향신료입니다.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죄송해요. 우선 물 200ml에 향신료를 넣고 끓입니다. 마살라 차이는 계피, 통후추, 월계수잎, 카다멈 등의 향신료가 들어간 밀크티라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오늘의 홍차는 밀크티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헤로게이트 요크셔 골드. 물이 끓으면 찻잎을 넣어주는데요. 찻잎 6g은 티 캐디 스푼으로 수북하게 2스푼 정도예요. 찻잎을 넣은 다음 약불로 줄여서 한 3-4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넣고 끓이면서 설탕이나 소금 등을 넣고 끓입니다.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이나 캐러멜 시럽 등을 넣어주시면 더욱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뭐 개인적 취향이라 사실 설탕을 안 넣고 먹을 때도 많은데 밀크티에는 설탕을 넣어주셔야지 우유 잡내도 없애고 훨씬 맛있는 밀크티를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유가 끓기 시작할 때 바로 불을 끄면 유막이 없는 깔끔한 밀크티를 드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향이 밸 수 있도록 한 2-3분 정도 약불에 더 끓여주셔도 좋아요. 다 끓인 밀크티는 티 스트레이너에 걸러 드시면 되는데 우유를 오래 끓이다 보면 유막이 조금 생겨서 짜증나긴 하지만 밀크티는 맛있잖아요. 이렇게 오늘의 티타임 마살라 차이 완성! 그리고 홍차를 마실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티푸드죠. 다양한 티푸드를 곁들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젤리를 좋아하거든요. 과자나 뭐 초콜릿, 빵 굉장히 많은 걸 같이 곁들여 먹어도 맛있지만 사실 그런 걸 먹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젤리를 먹기 시작했는데 젤리는 좀 질기다 보니까 뭐 안 그런 것도 많지만 하리보 같은 건 굉장히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홍차 한 입에 이거를 계속 우물우물 먹게 돼서 조금 티푸드를 자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과자와 초콜릿이 더 맛은 있죠. 가끔 제가 좋아하는 차들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많은 분들과 티타임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미아의 티타임 끝! 안녕!